토트넘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어려워 보였던 토트넘이 자력 진출이 유력한 분위기로 상황이 역전되자 토트넘 관계자들과 현지 매체들은 토트넘에게 다가올 변화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우선 손흥민이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소식들이 우리의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맨시티의 레전드 출신 마이카 리차즈는 BBC의 팟캐스트에 출연하여 콘테 감독과 손흥민, 케인이 함께라면 5년 안에 리그 혹은 다른 컵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매우 슬픈 일이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함께 방송에 참여한 토트넘 레전드 게리 리네커와 리그 최고의 공격수 출신인 앨런 시어러 역시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능력에 동의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이번 시즌 맹활약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좀 더 직설적인 화법으로 유명한 맨유의 레전드 게리 네빌은 손흥민 선수를 올해의 선수로 선정한 동시에 자신의 이전 소속팀인 맨유에 필요한 두 선수로 케인과 손흥민을 언급했고 손흥민 선수를 맨유의 왕 호날두 자리를 승계받을 선수로 지목을 했다는 보도를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요. 이와 관련한 토트넘 팬들의 반응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네빌이 이해할 수 없는 망상을 하네. 맨유가 손을 영입하려 한다는 그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손과 계약하고 싶어 하지 않는 팀이 세계에 있다고 생각해? 게리 네빌은 쓸데없는 말을 일부러 많이 해. 그는 축구를 직접 하는 것 외에는 쓸모가 없어. 그는 실제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케인과 손흥민을 가질 수만 있다면 맨유로 데려갈 것이라고 한 거야. 그들이 맨유로 오지 않을 거라 인정했어. 헤드라인에 낚이지 마. 맨유는 지금 새로운 아스널일 뿐이야. 현재 토트넘 기준에서 보면 확실히 퇴보했어. 5,900만 파운드로는 손흥민의 발가락도 사기 힘들 거야. 1억 파운드 미만이라면 레비 회장은 전화도 받지 않을걸? 호날두는 그의 등번호 7번을 양보하지 않을 거야. 맨유가 손흥민이 어린 시절 가장 좋아했던 클럽이고 박지성이 개인적으로 제안을 건넨다면 그는 아마도 고려할지도 몰라. 그렇지만 이는 정말 큰 가정이고 1억 2천만 이상의 가격 제시가 있지 않는 한 이 시점에서 레비는 손을 결코 놓아주지 않을 거야. 손이 그가 사랑하는 클럽과 팬들을 두고 유로파리그 진출팀으로 떠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게리. 맨유가 한때 가지고 있었던 매력이 지금은 없어. 맨유 전문가들은 이 선수들이 맨유에 갈 자격이 있다면서 모든 선수가 맨유에 와야 한다고 오만하게 말하고 있다. 맨유는 20년 전의 영광을 여전히 먹고 살고 있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일어난다면 실망스러울 거야. 손흥민이 이적한다면 맨유가 아니라 바이에른이나 마드리드가 될 거야. 네빌은 가끔 정신이 나간 것 같아. 네빌은 맨유가 겪는 고통을 참을 수 없는 거야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작년에 케인 이적설에 대해서는 팬들이 분노하기도 하고 진짜로 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손흥민 선수의 경우는 소니가 떠날 리가 없다가 가장 많은 반응이란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단순 해프닝일 뿐이고 칭찬의 한 방식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토트넘은 현재 이렇게 선수들과 관련한 다양한 루머들이 가장 많이 들려오는 팀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가레스 베일이 또다시 토트넘으로 돌아올 것인가 아닌가 하는 루머부터 세리에 명문 유벤투스와의 계약 만료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공격수 파울로 디발라도 언급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포지션의 다양한 선수들이 토트넘과 연결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부분이 없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들 중에서는 우리의 관심을 확 끌만한 소식도 하나 있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무리뉴 체제의 토트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토트넘 이적 루머가 나오고 있는 대한민국의 괴물 수비수 김민재 선수입니다. 김민재 선수 소식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김민재 선수의 현 소속팀인 터키의 페네르바체 팬들은 김민재 선수가 떠나는 것을 기정사실이라 받아들이며 복잡한 감정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난 김민재가 떠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지만 동시에 그를 위해 기뻐할 거야. 그는 여기에 와서 모든 것을 바쳤어. 그가 떠난다면 페네르바체 팬들은 그의 커리어를 응원할 것이고 그가 최고가 되기를 기원할 거야. 하지만 가능하다면 한 시즌 더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는 가치가 큰 선수야. 가능한 한 오래 데리고 있는 것이 좋다. 그건 김민재에게 달렸어. 그는 매 경기 선발이 보장되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할 거야. 더 큰 팀으로 간다는 건 그가 한동안 벤치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 난 김민재가 앞으로 6개월 동안 벤치에 앉아 있어도 현 시점에서 여전히 1순위 센터백이 될 거라고 생각해. 그가 빅팀에 가서 벤치에 앉지 않고 곧바로 선발 출장해도 아무도 놀라지 않을걸?
이라는 등으로 김민재 선수에 대한 애정과 실력을 인정하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현재 김민재 선수와 관련된 이적설의 근원지는 터키 현지 매체들이지만 영국 매체들이 이를 인용하여 보도한 뒤로 이를 과대 해석한 국내 보도들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토트넘과 에버튼 그리고 이탈리아 세리에 A 나폴리가 그의 영입을 원하고 있다고 하며 그중 에버튼이 가장 강하게 김민재 선수를 원한다는 이야기 정도가 덧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 더 포스 오피셜은 토트넘에 김민재 선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주목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현재 페네르바체 수비진의 중심이자 확고한 존재이고 90분당 평균 태클이 1.5개, 2.2개의 가로채기, 4.2개의 클리어링을 기록하는 든든한 버팀목이며 88.8%의 패스 성공률로 빌드업에 있어서도 탁월한 선수라는 것인데요. 김민재 선수는 190cm 이상의 큰 키를 사용하여 공중 볼 경합도 가능하며 공을 잘 다루고 위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여 팀을 구해낼 수 있으며 빠른 속도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기사는 프리미어리그의 강도 높은 경기력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김민재 선수는 토트넘에서 다이어, 산체스와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선수라 평가했는데요. 우리 국대 선수란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만 김민재 선수를 좋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토트넘도 관심을 가질 만큼 그 능력을 현지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월드클래스 도약과 김민재 선수 등의 관심으로 인하여 현지에서는 프리미어리그 출신의 한국 선수들에 주목하기도 했는데요. HITC는 손흥민 선수부터 프리미어리그를 빛낸 5명의 한국 슈퍼스타가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지금 센터백이 필요한 토트넘이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민재 선수를 가장 흥미진진한 아시아 출신의 재능 있는 수비수라 소개하면서 토트넘이 이번 프리시즌에 한국을 방문하는 것과 대한민국 축구 남녀 대표팀의 주장이 모두 토트넘 소속이라는 점 등을 들어 토트넘이 새로운 선수 영입을 하는 데 있어 다시 한번 한국을 바라보는 이유가 이해가 된다면서 프리미어리그를 거쳐간 한국 선수들에 대해 주목한 것인데요. 기사가 가장 먼저 설명한 선수는 바로 전 국가대표팀 주장 기성용 선수입니다. 그가 스코틀랜드 셀틱에서 뛰다가 스완지 시티로 이적한 이후 팀의 주전으로 리그컵으로 팀을 이끄는 데 도움을 주었고 뉴캐슬로 이적했다가 이제 고향팀인 FC 서울에서 뛰고 있다 소개했는데요. 기성용 선수가 스완지 시티에서 활약할 당시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뒤지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준 것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기사는 리빙 레전드라 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를 두 번째로 꼽았는데요. 잉글랜드 역사상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린 아시아계 선수인 손흥민 선수를 한국 최고의 선수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세 번째로 언급한 선수는 바로 우리의 해버지 박지성 선수인데요. 그는 한국의 원조 슈퍼스타이자 올드 트래포드의 컬트 영웅이라면서 팀에 충성스러운 믿을 수 있는 선수로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된 바 있었고 그는 놀라운 체력과 지칠 줄 모르는 플레이로 3개의 패를 가졌다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으며 맨유에 있는 동안 4번의 리그 우승을 차지한 프리미어리그의 대표적 한국 선수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이청용 선수도 주목했는데요. 그가 볼튼과 크리스탈 팰리스를 거치며 250경기에 출전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유의 재치 있는 플레이로 엄청난 실력을 인정받던 선수였기에 부상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큰 아쉬움이 남는데요. 그리고 기사는 마지막으로 황희찬 선수를 언급하면서 울버햄튼으로 이적하자마자 큰 활약을 펼쳤고 울버햄튼에서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한 길을 가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포지션이나 잠재력으로 보았을 때 손흥민 선수의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 현 시점에서는 가장 유력한 선수가 그이기에 더 관심이 가고 시즌 초반에 눈부신 활약을 곧 다시 재개하기를 늘 손꼽아 기다리게 만드는 선수인데요. 아직 결정나지 않았지만 토트넘은 지금 센터백, 미드필더, 윙백, 공격수 등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따낸다는 가정하에 모든 포지션의 보강이 절실합니다. 케인과 콘테처럼 계속 보강이 안 되면 떠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도 그렇지만 손흥민 선수를 이야기할 때 유일하게 안타까운 점이 바로 챔피언 트로피가 없다는 것이기에 토트넘이 김민재 선수, 아니 그 이상의 선수가 있다면 아주 제대로 쇼핑해주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짠돌이로 유명한 레비 회장도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 확정되면 2천억 원이 넘는 돈방석에 앉게 되기도 하거니와 토트넘을 또다시 이런 롤러코스터 팀으로 남겨두고 싶지 않다면 손흥민 선수가 유럽 최정상에 설 수 있도록 최정상급 선수들의 보강이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